선생님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미리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. 네네, 말씀하세요. 네, 오늘은 이제 제가 사주를 두 개를 드릴 건데 이거는 부모와 자식의 사주예요. 이 사주로만 봤을 때 어떤 게 느껴지는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. 아버지의 사주를 드릴게요. 1967년 9월 28일 김씨이고요. 자제분은 2009년 2월 23일. 네. 예, 저기요, 음력이야, 양력이야? 양력입니다. 양력. 네. 아주 성만 되고선 아주 그냥 딱 적이는데, 예, 기축생 2월 23일생이네. 여자네? 어, 네, 맞아요. 응? 맞습니다. 딸. 원래 이렇게 미성년자 점도 보시나요? 미성년자 점은 안 봐. 아, 그래요? 그리고 이 만일에 이제 오면은 21살. 네. 21살서부터 정확하게 보고 부모가 있어야지 될 거 아니야. 부모 없이 어떻게 그 자손만 저기 보냐고. 어린 애들을. 그러니까 부모를 놓으면 아, 이 사람이 이 애를 가져서 무슨 꿈을 꿨다. 얘는 뭐 어떻게 될까. 누구 말마다 뜨는 별이다. 떨어지는 뭐 저기다 하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줄 수가 있지. 이 사주를 보면은. 네. 그래. 한번 물어봅시다. 오늘도. 내 할머니, 연금서수 내 할머니 아니실까? 다 도와주세요. 헌야다 구여보십시다요, 천지공군이. 으하하노론다. 이 대주 양반이 자식이 욕심이 많네. 이 사람이 성격이 보통이 아니야, 이 대주가. 응? 새님이야, 새님. 응? 아주 성질은 같다, 그냥 자기가. 성질은 대쪽 같고. 네. 자기가 해야지 되면 꼭 해야지 되는 사람이고, 이 양반이. 이 집 갖다 출력을 보면은 말하자면은, 벼슬 하던 집, 어, 대대가, 벼슬로 내려오는 집이야. 여기가, 김씨 이 대진애가. 그러는데, 9월 28일 생에, 이 양반도 먹을록, 입을록은 많습니다. 먹을록, 입을록은 많은데, 머리의 지식에 말하자면은, 글, 이런 저기가 무궁무진하게 많은 사람이네. 이 양반이. 근데 이제 고지식하다는 것은 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. 그리고 이 줄력이 보통적인 줄력이 아니거든. 그리고 얘 거를 버리지 않고 말하자면은 어떤 맥을 이거 갈라고 이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사업가가 돼도 갖다 크게 될 수 있는 사람인데 사실상 사업에는 좀 덜 적이다. 그래서 새님 같아, 새님. 샌님, 샌님. 뭐, 옛날에 뭐, 보면은, 근데 자꾸 이렇게, 아우, 왜 부족발이 내지? 저런 데 보면은, 저기, 뭐, 샌님이라고 이제 하고, 또, 이 양반처럼, 이 사람 보니까 사실 손이 깨끗해. 물도 안 묻히고, 험한 일을 하고 이런 사람 사주가 아니야. 이 사람이. 그러는데, 샌님이라는 것은 무슨, 서당계 같다, 뭐, 저기, 옛날 같으면, 뭐, 그런 저기 식으로, 네. 이렇게 글 문장이 많이 나온단 말이야, 이 사람이. 아... 근데 나이가 뭐 지금 쉬운 네 살인데, 네. 무슨 뭐 그런 저기를 갖다 하겠어. 근데 자꾸 이 사람은 저기 글문적으로 나와요. 네. 글문적으로 나오고 이제 이런단 말이야. 그러니까 예법을 버리지 않고, 신법을 찾지를 않는 사람이고, 엄격해. 자손한테도 엄격하고 그러는데, 뚜렷하게 적인다면 이 사람은 벌써 성공을 했다고 봐야지 돼요. 성공을. 모든 게 자부심이 있거든. 자부심이 있고 큰 욕심은 없어. 이 사람 사주를 보면은 뭐 풍류를 즐기라는 사주고요. 네. 그리고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했어. 내가 주어지가 먹고 살면 이것만 먹고 살면은 된다 이런 마음이고 남한테 이제 베풀고 하는 사람이란 말이야.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내가 뭐 아는 거 있으면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베풀어서 가르쳐주고 싶고 하는 이런 적이야. 이 사람 사주가. 나라에다가 큰 저기 막 녹밥을 먹으면서 교직 생활을 하지 않으면 이 사람 사주가 큰 교직 생활을 갖다 우리나라 이제 10번째 교직 생활하는 이런 사주란 말이야. 나라에다 노밥을 먹는 사주. 그러면 옛날에 벼슬이게 하셨던 양반이라는 거지. 뭐 북을 제도 쓰고 막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야, 이 대주가. 그리고 자손은 갖다 이 세자손이야. 세자손을 두라고 했는데 이상하게 이 자손 났을 지게는 꿈을 갖다 특이하게 꿈을 꿔가지고 어느 누구나 다 자손들은 말썽 부리는 자손들이 없어.
다 속으시 하고. 근데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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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저기 기축생 2월 23일생 얘 있잖아 보통 아니다. 아 그래요? 얘는 어려서부터 보통이 아니다. 얘가 아주 누구 마음부터 크게 되면 크게 되고 안 되면 안 돼. 무슨 말인지 알겠지? 네네. 그러니까는 이 애는 이름을 날리는 사주야. 막말로 뭐 요 공보적이면 공보적, 아니면 뭐 연예계지만 연예계쪽 이런 정도 애가 흥이 많아. 흥이 많아. 어디 가다가도 쉽게 이제 뭐 이 부모가 아니라서 있으면 내가 직접 내가 딱 얘기를 할 텐데 그러지 못해서 그러는데 어디 가다가 또 음악 소리가 나면 귀를 기울이고 막 이러고 그런 흥이 많단 말이야. 얘 사주는 타고난 사주. 만인간 앞에서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느 때 보면은 얘가 저기 막 이렇게 남을 울리기도 많이 울린다. 사주 보면 이 열 가지 재주를 가졌다고 볼까? 지금 어린애인데 열 가지 재주를 가졌다고 봐. 네. 그리고 굉장히 똑똑해. 네. 하나를 가르쳐주면 둘을 알고 둘을 가르쳐주면 셋을 알고 그러는데 이 가정에서 아무리 갖다 자손이 똑똑한다 해도 그 자손 중에서 제일 또 이 똑똑한 자손이 있잖아. 어떻게 해주고 싶은 자손. 네. 그렇기 때문에 얘는 산꼭대기다 갖다 놔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애야. 살 수 있는 애고 얘가 타고난 사주다. 이 타고난 사주를 보면은 마음의 고생 이런 거는 자기가 뭐를 하려고 굉장히 파고드는데 안 되면은 쌩 머리가 아프고 그런 애야. 뭔가를 하면 꼭 해야지만 되고 애가 다소곳하고 큰 욕심은 없어. 근데 의지력은 굉장히 강하다. 요런 애들 있잖아. 한번 일어나면은 불같이 일어나고 그렇다. 무서운 애들이다. 근데 자제분들을 다 잘라서도 그러겠지만 특히 이제 뭐 이 자손 하늘을 보고 그러는데 뭐 우리 신령님께서 얘기하는 거는 할머니가 그래 얘는 어디다 내놔도 빠지지 않는 애니까는 얘는 갖다 더 관찰을 많이 해가지고 얘가 하고 싶은 거는 이 부모가 밀어주고 했으면 좋겠어. 똑부러지게. 똑부러지게. 하다못해 이 사람도 학교 가서도 애들한테도 인기가 굉장히 좋아. 또 앞장을 또 서야지 돼. 자기도 모르게 다소 그냥 성격이 굉장히 차분해. 서두르는 것도 없어. 그리고 얘 사주에는 뭐를 누구한테 얘기를 하려도 내가 심중히 생각을 해서 하고 할 말은 딱딱 하는 애야. 똑부러지게. 그러고 있는 애기 때문에 얘는 성공의 문이 열린다는 얘기지. 지금은 뭐 공부를 많이 하고 이래야지 되겠지만은 내 뭐 취미 생활도 하고 뭐 열 가지 재주가 다 가졌다 그래서 내 취미 생활도 하고 뭐 그림이면 그림, 노래면 노래, 무슨 연극이면 연극 뭐 이런 식으로 막 근데 이상하게 딱 보니까는 막 한복을 입혀주고 싶네. 한복이요? 꼭 무슨 아씨같이 막 이렇게 저기 해내 머리 댕기를 떼주고 싶고 말하자면은 그 정도로 이제 이 집에 이 내력을 보면 벼슬을 하는 집이고 네. 양반 댁 뭐 아가씨 모양 애기씨 모양 이래 그래서 이 딸만큼 이 대주한테 뭐 이렇게 문의를 해서 이제 이 우리 PD님이 네. 이제 이렇게 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거니까 네. 이분한테 그러세요 이 자손납이 뭐 이 높게 키우려고 채찍질을 많이 하신 양반이거든. 네. 이 대주가 그러는데 얘는 어디다가 내놔도 분명히 일어설 수 있고 하는 애니까는 얘가 이제 보면 얘 재능이 있습니다. 분명히 재능이 있고 또 그리고 또 얘가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저희가 있었는데 어려서부터 한 3, 4살서부터 얘가 와서 옹알이 하고 이렇게 다닐 때서부터도 얘가 이런 애기 때문에 얘 맞는 것을 갖다 계속 갖다가 방해하지 말고 그 길로 해서 주면은 공부도 잘해 얘가 그러니까 그러면 얘는 크게 일어날 수 있는 애야. 크게 일어설 수 있는 애니까 열 자손 부럽지 않습니다. 아들 자손 부럽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뭐, 이 대주분이 이 자손 갖다 잘 기르세요. 잘 기르고, 그러면, 뭐, 이 자손나비는 승승장수하듯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자기가 취미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제 성공을 하는 애야. 성공을 하는 애야.
그러니까 어쨌든 성공줄 갖다 잘 저기 하라고 그러세요. 그리고 아이고 까쟁이고 자기가 하기 싫은 거는 안 해. 근데 여거 언니 부채춤도 잘 춰? 하고 싶은 것도 많다. 우리 여거 아빠 되게 무척까? 어헴 이러고 있는 할아버지야. 네 이제 어떤 분들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아마 아실 거예요. 그 청학동 훈장님이시죠? 김봉곤 선생님. 아유 나 소름 쫙 끼치네. 뭔가 이제 따님 김다현 양의 이제 사주였거든요. 잠깐만 나 멘붕이 올라고 그래. 네. 너무 잘 봐주셨어요. 와 미치겠다. 아 나 뒷골이 갖다 막 빡빡해지는데. 네 지금 제가 이 사주의 주인공들을 말씀드렸는데 점사가 조금 달라지는 건 없어요? 아니. 아 그래요? 응. 한번 내가 봤어. 얘가 진짜 진감이야. 다들 잘하지만. 진감. 아 얘는 이제 문 열렸어. 아 그래요? 문 열렸어.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선생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청학마신이었습니다. 훈장날이! 여러분 잘 보셨나요? 잘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부탁합니다.